자, many middle managers 되겠습니다. 많은 중간 관리자들 되겠습니다. 미들이가 중간이겠죠? 중간에 managers, 관리자죠? 매니저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first line employees 되겠습니다. first line은 일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직원들 되겠습니다. 이는 당하는 사람이죠. 네, 직원들은 must feel like, feel like. 뭐뭐처럼 느끼다는 뜻이죠. 뭐뭐처럼 느끼다. 자, 이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죠. 강한 추측입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느낄 것이다. The laborer처럼 느낄 것입니다. 노동자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Belt, the Paros, 춤 되겠습니다. 건설했던 파라오들의 무덤을 건설했던, 그죠? 노동자처럼 느낄 것이 틀림없다라는 얘기입니다. Every Pharaoh hoped, 모든 파라오들은요, 희망했습니다. 세워지는 거. For himself, 어처럼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를 위해서 세우기를 희망했다는 얘기죠. 뭐죠? 이거죠, 이거. 무덤을. Of such intricate and deceitful design. Then no 되겠습니다. 이거 such 될 거 버립니다. 그죠? 이게 이제 such 될 거 버리는데 뭐냐면, such, 뭐뭐, that. 너무 물결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기만을 하는, 그죠? 속임의, 그죠? 그런 설계 그죠? 무덤을 설계해서, 그러니까 복잡하고 기만하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무덤을 복잡하고 기만, 아주 그 속일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약탈자들이, 그죠? be able to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죠? 할 수가 있는 거죠. enter 들어가는 거죠. 무덤이겠죠. 이제 무덤. 무덤에 들어가고 훔치는 거죠. 병력 구조입니다. 들어가서 훔치는 거죠. 파라오의 뭐죠? 그 wealth. 이거 뭐냐면 뭐 재산, 부, 뭐 이런 것들. 재산이나 부를 훔칠 수 있는 약탈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기를 희망했어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렇게 무덤을 복잡하고, 그죠? 복잡하고 속임 수 있는 설계로 만들어서 본인을 파라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파라오의 무덤 독을 방지 하기를 원한 거죠. 그 얘기죠.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위에 거 첫 번째가, 1번은 뭐냐면, 중간 관리자 플러스 또 누구죠? 일선 직원. 일선을 말단이라고 하게 됩니다. 중간 관리자는 일선 직원은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무덤 건설한 노동자 와 같은 느낌.
생각 가진다. 그 얘기죠. 내용이 기네요. 자, think of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거죠. of죠. think of 그냥 뭐뭇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각하자 합니다. 그 노동자들, 더는 뭐예요? 그죠.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뭐로서? 그 노동자들을 중간 관리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하고 그 노동자랑 얘하고 얘를 B라고 하는데 이 둘이 똑같은 거죠. 둘을 같은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수가 있어요. Think of A as B. A를 B로서 생각하는 거죠. A랑 B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파라오의 그 무덤을 지은 건설 그 노동자랑 중간 관리자를 똑같은 사람으로 한번 똑같은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죠? In the midst of, 이거 죄송합니다. In the midst of는 뭐뭇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중간 관리자. Corporate restructure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사의 리스트럭처의 구조조정, 그죠? 구조조정이 한창인 바로 그런 회사에 있는 중간 관리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회사의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죠? 회사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 있어? 그 무덤이죠, 무덤. Build for himself a tomb. 무덤 만들기죠. 이거죠. 이거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자, 그 다음. All the workers knew that. 모든 노동자들은, 일꾼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이걸 알아요. 무덤이, 자, 무덤이라는 것이 was finished 되겠습니다. 그죠? 완공되는 거죠. 완공되었을 때 그들은 would be put to death 되겠습니다. put to death는, 그죠? 수동태네요. 요거 미안합니다. 수동태, 수동태. be put to death. 죽임을 당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수동태인데, 자, put 뭐뭐 to death. 그러니까 물결을 죽음에 놓는 거니까, 그죠? 뭐뭇을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be put이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들은 무덤이 완공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무덤이 완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구조 조정이 이제 끝나는 거죠. 구조조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고되는 거죠. 그런 말이랑 비슷한 거죠. 죽을 것이다. This was how the Pharaoh destroyed 되겠습니다. 이것이, this는 바로 앞문장이죠. 그죠? 무덤이 끝나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무덤이 완공되면 그들이 일꾼들을 죽이는 것. 바로 이게 디스죠. 요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우는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방법이다. 무슨 방법이냐. 파로가 파괴하는 거죠. 파괴했던 방법이다. 그죠? Any memory. 기억을. 무슨 기억이죠? 자, 동격이죠. 동격이라는 기억. How to find the wealth 되겠습니다. 그죠? 뭐하는 방법. 투부정사하는 방법의 기억. 찾는 방법. 그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한 기억을 파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무덤 완공되면, 그죠? 일꾼들
모두 죽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동자하고 뭐냐 그 중간관리자라고 생각해보자. 그 얘기죠? 자, 노동자를 곧 중간관리자랑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무덤공되면 모두 죽는 거야. 일꾼들 다 죽는 거야. 그러면 중간관리자도 역시 무덤이 완공되면 얘네가 죽는 것처럼 중간관리자도 구조조정이 끝나면 해고가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Imagine. 한번 상상해보자.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생길지. 그죠? 자, 무엇이 생길지 생각해보자. 발생하다. When, 그죠? 파라오가 showed up on a work site 되겠습니다. showed up, 나타나는 거죠. 등장하는 거죠. 예. 어디에 등장할까? 바로 work site. 그죠? 요렇게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공사 현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공사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inquire of a supervisor 되겠습니다.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슈퍼바이저 감독관 뭐 이런 얘기죠. 감독관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감독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렇게 나타나서 파라오가 작업 현장 서 감독관 질문하는 거죠. 자, 이제 뭐라고 물어보면 어떤 질문을 할지는 뻔하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Are you done yet? 되겠습니다. How's it going? 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Are you about done yet? 아직. 너는 끝나는 거죠. 아직 안 끝났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Not yet, boss.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boss. It will be a few more wheels 되겠습니다. 몇 년 더 걸릴 거예요? be a few more years. 몇 년? 더 걸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I'm afraid. 유감이지만. 그죠? 자, 질문했습니다. 그럼 여기 대답합니다. 대답. 공사 끝나려면 몇 년 더 걸려? 그죠? 다음. No wonder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하다는 뜻이죠. 그죠? 원래 it is no wonder인데 여기 it is가 생겼던 거죠. it is no wonder가 생겼던 거죠. 당연하다. 뭐가 당연해? 접속사들이 생겼던 겁니다. 뭐가 당연하냐면 무덤이라는 것이 seldom 거의 머무하지 않았어요. seldom 거의 머무하지 않습니다. 완공되지 않았어요. 이내에 파라오의 그죠? lifetime 평생 그죠? 일생 이내에는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무덤은 파라오의 생전에는 완공되지 않았다. 생전에는 거의 완공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주제문 나오죠. 그리고 no wonder. 야, 그리고 뭐 당연한 거죠. So few. few는 거의 없는 거죠.
자, first level and middle level employees. 그죠? 일선, 그죠? 그리고 중간 그러니까 일선 뭐 그죠? 일선 그리고 중간 계급의 그런 뭐야 그 직원들은요. Bring their full emotional and intellectual energies to the task of restructuring 되겠습니다. Bring 동사가 여기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게 주어죠?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주어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주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first level 일선, middle level 중간, 그죠? 어떤 그 employee 직원들은, 그죠? 어쨌건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정서적인 그리고 지적인 에너지 되겠습니다. 아이고 에너지를 to 어디 어디로 그죠? bring은 가져가는 거죠. 어떤 과제로 그죠? 구조조정 그죠? 구조조정 글로 에너지 지적 정서적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 한마디 여기서는 어떤 브링이 투입하다 정도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문맥상 의미로 투입하는 사람은 없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냐면 직원들은 그죠? 구조조정에 예? 노력을 아 잠깐만요 최선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